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필리핀의 영웅으로 생각되고 있는 호세 리잘에 대해서 바로 이분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Jose Rizal was born in 1861. 자, 호세 리잘은요 1861년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At the time, the Philippines was under Spain's control. 자, 필리핀 사람인데 이 당시에 필리핀은요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의 그 식민지 시대를 거쳤었는데요, 필리핀은 또 이 당시에는 스페인의 치하에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 당시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the를 붙여줘야 됩니다. The Philippin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더를 붙이는 나라 중에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덜란드도 The Netherland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스페인의 통제, 지배 하에 있었다. Under Spain's contro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izal studied hard and became a great writer. 자, 호세 리잘은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엇이 되었냐? 훌륭한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글을 쓰는 작가 author라고 얘기도 하죠. 간단하게 wri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 wrote many essays and poems. 자, 그는 호세 리잘은요 작가가 되어서 무엇이었을까요? 주로 수필과 시를 많이 썼다고 하네요. 자, 수많은 수필과 그리고 여러 시를 썼습니다. He often wrote that Filipinos needed more freedom. 그리고 그가 쓴 글의 주제는 종종 필리핀 사람들, 자, 우리가 한국 사람 하면 Korean 이렇게 하듯이요. The Philippines, 나라 이름이고 그 nationality는 어떻게 쓸까요? Filipino라고 했을 수 있겠죠. 필리핀인이죠. 필리핀인들은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유, 자유를 달라 할 때 그 자유는 영어로 freedo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is works inspired many people to act. 그의 작품들, 이제 글을 쓴 작가였기 때문에 그가 쓴 글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래 우리는 we want freedom 생각을 했지만 행동으로 못 옮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 행동을 하고 이렇게 나설 수 있게 영감을 주었다고 하네요. 감동을 줘서 어떤 것을 하는 동기부여를 확 해주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 to inspire라고 얘기합니다. 자, inspire 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했다라고 할 때는 people 그다음에 to act 이렇게 to를 이용해서 써줄 수 있어요. Soon the people started a revolution where they fought for their freedom.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급기야 이런 영향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네요.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변화와 이렇게 굉장히 큰 혁신을 얘기할 때 그런 걸 일으키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revolution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혁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where 뒤에 나와 있네요. 그 필리피노가 되겠죠. 사람들 Filipinos fought for their freedom.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The Spanish government feared Rizal's influence and had him executed in 1896. 스페인 정부는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그 stir가 되고 그죠? Rise up, revolution 일어나니까 불안했겠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리잘의 영향력, 리잘이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력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결국엔 1896년도에 그를 처형했습니다. 자, 우리가 execute라는 거는 이제 사람을 처형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정부가 그 리잘을 잡아서 처형을 시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를 얘기할 때 had him executed 이런 형태로 써야 되겠죠. 처형이 되게 했습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1896년도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걸 알 수 있죠. 마치 우리나라의 그 독립투사들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Nevertheless, Rizal became a hero to Filipinos. 자,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잘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웅이라고 할 때 hero라고 쓸 수 있겠죠. 누구에게 영웅이냐? You are a hero to me, to Filipino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quiz time. 방금 조금 전에 봤던 문장인데요. 스페인 정부는 리잘의 영향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처형을 시켰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So, the Spanish government feared Rizal's influence and had him 자, 처형을 하다라는 동사가 있었죠. executed in 1896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